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공략주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샘표식품, 식음료, 음식료 업종의 종목을 하나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뭐 수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샘표식품도 역시 수출과 또 해외 판매 쪽에서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얼마 전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34,900원에 아마 체결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과연 샘표식품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식품 오늘 아쉽지만 조금의 낙폭이 나오네 2%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샘표식품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좋은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이요. CXL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시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까요, 상승?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 이제 대상이 엑시콘과 네오셈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것이 뭐 핵심 골자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기도 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이런 뭐 러브콜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 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차원에서 가격은 다소간에 좀 더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엑시콘이 왜 이제 러브콜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결국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CXL 테스터와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당의 스펙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그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제품도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삼성전자향 이제 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얘기는 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에 갑자기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면서요. 시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HBM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XL이 될 건데요. HBM 분야에서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격차가 약간은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CXL에서는 이제 CXL 상용화를 조금 더 속도를 냄으로써 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CXL 뭐 영어로 알파벳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이제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메모리 반도체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CXL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대신에 범용성이 좀 적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CXL은 HBM 대비했을 때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이엔드급, 이제 말 그대로 사양이 높은 급에서는 HBM이 더 필요해지겠지만요. 그것보다 약간 아래 수준, 이제 보급형 단계에서라고 생각하면은 CXL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GX의 시장을 확장을 함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거죠.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이었습니다. GX에 관련해서 4종의 이제 상표 출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CSL 2.0 D램을 연내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현재 있었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GXL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이고 GXL을 활용한 이제 인프라도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 CXL 관련 또 삼성전자 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조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현재가에 조정 시에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잡았습니다.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지금 가격 대비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잡았는데요. 손절가 폭이 넓은 이유는 결국 CSL이라는 것 자체가, CSL 장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라는 차원에서 손절가 17,000원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 오늘 저희 잘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